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와, 한류스타 된 것 같아. 거기 어디예요? 중앙대? 중대, 중대. 상도동, 흑석동. 자, 우리 마녀 사냥을 통해서 나 솔직하게 좀 이런 고민 아니면 이런 거 좀 물어봅시다. 앞으로 나와요. 여자분, 앞으로 나와요. 나와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교육학과 14학번 김규리입니다. 14학번. 저도 14학번 이지현입니다. 아유. 남자친구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한 번은 있고, 한 번은 없고. 저희한테 사연이 왔는데, 여자분이 되게 예쁘고 귀엽대요. 근데 모든 걸 애교로 무마하려고 한다는 거죠. 본인이 잘못했으면 그렇게 애교로 무마한 적 많죠? 네. 전 아니에요. 아니야? 계속 뭔가 의견을 달리하는데, 둘이? 네. 그냥 안기면서. 안기면서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데. 근데 가사한 일은 애교로 무마하면 되는데, 진지한 일은 진지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우, 현명하네. 진지한 일에 안기면서 하면은 이걸 밀잖아요, 이렇게. 혹시 애교 좀 부리는 편이에요, 아니면? 남자친구한테는 부리는 편이에요. 방금도 좀 부린 것 같은데? 남자친구 부리는 편이에요. 남자친구 그랬는데? 나 들었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혹시 필살 애교가 있을까요? 아까 뭐였죠? 뭐였습니다? 뭐였지 이게? 정말 그렇을 거죠? 설마 원샷이겠죠? 설마 원샷이겠죠? 원샷이겠죠? 이거 알아요? 아, 네. 오빠 당연히 원샷이겠죠? 반샷캐나도 반짝캐나도 반샷 뭐요? 캐나도 반샷캐나도 자, 여기 뒤에 있는 분들도 이거 다 알아요? 모르겠어요. 둘만 알아. 중대에서 유일하게 두 명만 아는 거야. 아니에요, 이거 유명한데? 유명해요. 근데 우리 매니저는 설마 누나 원샷이겠죠? 이렇게 하던데. 아, 그거는 아니에요. 야, 어떻게 된 거야? 근데 귀엽네. 그래, 귀엽다니까요. 보니까. 한 번만 더 보여줘요, 동엽 아저씨 위해서. 오빠 당연히 원샷이겠죠? 반샷깨나서. 진짜 그 반샷은. 야, 병남을 부르고 싶다, 병남아. 대한테 주고 싶죠? 예. 아, 진짜 좋구나. 그런 애교는 남자친구한테만 해야 돼요. 다른 남자들한테 하면 안 돼요. 네. 예, 고마워요. 감사합니다.